시편 34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판단을 바꾸었을 때에, 또 왕이 그를 쫓아내고 그가 나갔을 때, 내가 모든 때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의 찬송이 항상 내 입술에 있을 것이라. 여호와를 내 영혼이 찬양할 것이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며 또 그의 이름을 다 같이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또 그분이 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도다. 그들이 주를 쳐다보았으니 빛이 났으며, 또 그들의 얼굴은 창피를 당하지 않았도다.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다. 진치 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그 주위를, 또 그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맛보고 알아라. 여호와께서는 좋으시다는 것을. 복 있는 자는 그분 안에 피하는 사람이라. 그분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도 부족하여 배고프게 되어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오늘아, 자녀들아,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가 생명을 원하고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가? 보존하여라 내 혀를 악으로부터, 또 사기치는 내 입술에서. 떠나라 악에서, 선을 행하며 평안을 구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있으며,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도움의 간구에 있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 버리기 위해 향하시도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분이 들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도다. 가까이 계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부서진 자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 많도다 의인의 고난은. 그러나 여호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를 구출하실 것이다. 지켜주신다. 그는 그의 모든 뼈들을, 그들 중에 하나도 부서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죽일 것이라. 악이 사악한 자를, 또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값을 갚게 될 것이라. 속전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종들의 생명을, 또 그분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로 죄값을 갚지 않게 하실 것이라.